로딩 중, 로딩 중, 로딩 중입니다. 채널 고정하십시오. 티벳 동생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벳 동생입니다. 딴 게 아니고 주사를 맞아볼까요? 주사를. 자, 오늘 맞을 부위는 어디 어디냐면은 요 턱. 여기가 살짝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빼고 싶어가지고 턱 보톡스를 좀 주기적으로 맞는 편인데 턱 보톡스 맞는 그 의원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클리닉이 다 달랐는데 그 클리닉 갈 때마다 상담해 주시는 분께서 모든 분들이 저한테 턱 필러를 하라는 거예요. 아, 이쯤 되면은 좀 한번 맞아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스트레스여가지고 뭐 다 자기 만족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화장을 안 했습니다. 사실 쿠션만 했어요. 가서 일단 상담을 좀 받아봐야겠어요. 동생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벳 동생입니다. 처음 맞았을 때는 붓기가 요 정도구나. 아,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붓기가 요 정도로 가라앉는구나. 아, 만족도는 요 정도구나. 가격은 한 요 정도 되고 고통은 한 요 정도구나. 어떤 사람들이 맞으면 좋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일주일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요 턱 부분에 붓기는 굉장히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붓기가 가라앉았다는 거는 언뜻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조금 했던 티가 덜 나게 된다는 소리기도 해요. 이게 1cc에 89,000원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VAT 별도기 때문에 VAT를 따로 저는 받아서 108,000원 일시불로 계산을 했고요. 이제 병원마다 조금 상이할 수는 있겠죠. 지속기간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 1년까지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저는 제가 원래 코필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코필러는 1년짜리를 맞았는데도 1년이 넘게까지 지속이 됐었어요. 그래서 턱필러는 또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한번 경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턱필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맞고 나면은 턱을 못 깨요. 그래서 저는 턱 깨는 거 진짜 좋아하고 엎드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 행동들은 좀 못할 것 같습니다. 옆모습 그냥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여기 좀 가까이서 보니까 보이는구나. 봐봐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옆모습 잘 보이나요? 보여요? 난 내가 안 보여요, 옆모습이. 네, 이렇게.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개인적인 견해일 수 있는데 첫째 날, 둘째 날 맞았던 그 정도 볼륨은 기대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이제 자연스러워졌다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상태고요. 완전 쌩얼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로션만 발랐어요, 로션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남성분들 턱필러랑 여성분들 턱필러 모양이 조금 상이하게 원장님께서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양을 왜 원장님께서 상이하게 만드냐,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신체 구조적으로 약간 턱이 무턱이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애초에 이 앞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앞에서 봤을 때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는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많이 한다고 해요. 반면에 남성분들 턱필러 같은 경우에는 침 나왔어. 기본적으로 턱이 완전 무턱이신 분들보다 조금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더 많대요, 저같이. 그래서 그렇게 턱이 기본적으로 좀 있으신데 옆모습에서 이제 옆라인을 조금 더 살리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옆라인. 남성분들은 주로 요 앞쪽 볼륨을 더 많이 준다고 합니다. 옆에서 봤을 때 요 앞쪽 요거요. 그래서 여기 앞쪽에 저는 좀 볼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사람마다 조금씩 원하는 모양대로 원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시술을 받으면 됩니다. 원하는 모양은 어떻게 하냐? 본인이 안다면은 말씀을 직접 드리면 되고, 좀 애매하다, 내가 어떤 모양이 더 예쁜지 모르겠다 하면 상담을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윤곽주사도 맞고 막 슈링크도 하고 이제 턱필러를 하려고 했거든요. 맞고 싶으면 맞으래요. 근데 맞고 싶으면 맞아도 되는데 굳이 그것까지 맞으면서 턱필러를 맞을 필요는 없대요. 그 완전 드라마틱 효과를 볼 수는 있대요.
근데 드라마틱한 효과까지 제가 뭐 바라고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무엇보다 금전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대학생인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 턱필러에 대한 만족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투자 대비할 만한 것 같고 옆모습에서 약간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 혹은 앞모습에서 너무 턱이 없어서 둥그레 보이는 분들은 좀 이렇게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제 주변 사람들 피셜인데 이 턱필러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시술 중에 하나래요. 아픈 거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셨는데 마취주사가 아파요. 마취주사가 전 개인적인 견해인데 그 모든 필러는 맞을 때 마취주사가 아프지 늘 때 막 그게 엄청 아프진 않아요. 그래서 턱에다가 이 마취주사를 이렇게 놓는데 한 세 방인가 놨거든요. 어우 뻐근해가지고 죽는 줄 알아서 이제 필러를 주입할 때는 아무 느낌도 안 들었어요. 그리고는 원장님께서 무슨 조물주 마냥 이렇게 턱을 조물조물조물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찍고 싶었거든요. 하다못해서 손거울로라도 제 얼굴을 보고 싶었는데 아 너무 무서운 거야. 아 진짜 아예 막 턱에 막 피나고 있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진짜 그거는 못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다음에 또 다른 시술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삼각대를 가져가서 아예 작정을 하고 제 얼굴을 한번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턱필러 맞고 나서 일주일 동안은 술, 담배 금지입니다. 술, 담배를 한다고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술, 담배를 함으로써 염증 유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근데 염증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가 괴살 가능성이 있어요. 자 오늘 턱필러 후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지금까지 시술한 건 여기 턱보톡스 맞았고요. 여기 코필러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턱필러 한 거니까 혹시 필러나 보톡스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물어보고 싶으신 분들 혹은 간단하게라도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 아래 댓글에다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독 맛있게 하십시오.